오늘 일요일이죠, 그죠? 벚꽃도 막 이제 피기 시작하고, 진짜 하늘, 저기 남한산성 쪽 올라가 봤더니, 그 개나리 진달래가 아주 너무 멋있게 폈던데,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놀러 가고 싶죠.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여기 그다 진짜 놀러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애터미 사업 처음 들어보시는 분?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여기 있으시네. 뭐 상관없어요. 원래는 이제 오늘은 애터미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 이제 판매사를 도전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건데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맡은 분야는 현실 점검하고 오토 판매사의 가치,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 자료보다는 제 얘기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디 있죠? 제 소개를 먼저 이제 드리면서 할게요. 저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관리소장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 이렇게 급여가 좀 작죠. 아파트 관리소장이 안 올라요. 또 요번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전에 애터미 사업할 때막 전달했던 그 관리소장들 몇명또 찾아갔었는데 그 진짜 아직도 적더라고 보니까 별로 안 올랐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선택도 능력이다고. 진짜 제가 한 살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의 관리소장 할때제 삶은 물론 열심히 살았어요. 그전에도 뭐 부동산도 하고 뭐 노래방도 우리 누나하고 같이 하다가 망하고 뭐 하여튼 뭐 해변에다가 이렇게 또 애들 위해서 팡팡 뛰는 것도 같이 설치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되는 게 없이 다 이렇게 안 됐어요. 안 됐다가 그래서 아이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이제 살자 그러면서 이제 관리소장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이제 젊었을 때 꿈이 있잖아요. 그죠? 이대로는 못 죽겠는데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살다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급여가 낮다고 하는 그래서 관리소장 하면서 소방기술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그게 이제 한 합격하면은 한 연봉 뭐한 1억 정도 이렇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관리소장보다는 두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마지막 한번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터미를 우리 친구가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처음엔 저도 이렇게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처럼 관심도 없고 여기 오시는데 막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잘안 오고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세미나에서 이제 그 회장님 강의를 듣고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왜냐면 일반 유통하고 경쟁해서 제품력이라든가 가격 면에서 더 이렇게 더 뭐랄까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겠다고 하는 진짜 유통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원래 저도 경험이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지만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서 만약에 할인마트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가격하고 품질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시간 속에서 끝나버려요, 사실상. 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당까지 주니까, 그렇게 싸게 주고.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확인된다고, 그게 확실히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마케팅은 차후 문제예요, 마케팅. 일단 제품력이 돼야 제품만 더 좋고 더 싸면 무조건 이거는 사람들은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두 줄을 하냐, 열 줄을 하냐,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그게 됐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했고, 특히, 한국 원자력에서 연구한 그 개발한 해모임하고, 그 화장품, 꿈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만약에 애터미가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좀 망설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 애터미가 어떤, 그 회사를 지정을 해갖고 만들었다면, 저는 망설였을 텐데, 국가에서 개발한 거를, 판매를 못하고 있던 걸 독점권을 어떻게 우연히 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유통을 하게 됐다. 그 사실에 저는 놀랬고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제 제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도 뭐 복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오늘 소파에 앉아서 보컬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 좀 또 마셔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따 뭐 끝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진짜 시간하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억 연봉이라고 하는 크라운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5억 그러죠? 5억 그죠? 근데 그냥 4억도 아니고 임대료처럼 나오는 4억이에요. 임대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일반 4억 버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애터미 소득이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관리소장 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살아야 좀 발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원하는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돼요. 안 되면 다른 거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돌아가는 일들 좀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변화를 해야 내가 변화를 해야 또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 그러죠. 이게 체인지 밑에 보면 찬스. 그죠? 내가 이렇게 어떤 현실이 안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까 같이 내가 원하는 정말 삶, 이 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고 또 찬스가 올 수도 있어요. 변화를 아는 개구리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삶아져요. 가만히 따뜻하다고 가만히 있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따뜻하게 있다 보니까 삶아지고 저도 이러고 살았어요. 사자가 막 쫓아오면 도망가다가 지치면은 모래밭에다 머리 푹 쳐박고 나 없다 이렇게 네? 저도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관리소장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 문제 생각하고 막 이제 애들 교육 문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싶어서 어떻게 저녁 때쯤 되면 관리소장 나하고 술 먹을 만한 관리소장 없나 저 전화해봐가지고 같이 막 붙잡고 술 잔뜩 먹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취해가지고 저렇게 머리 쳐박고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더 위기가 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다고 내가 뭐 이렇게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병아리가 쳐다보잖아요. 그죠? 후라이가 된다고 자기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예? 강제로 변화가 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후라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대부분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못 되냐? 저도 물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한계 때문에,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분이 브이람이라고 하는 분인데, 하여튼, 그분 자료를 갖다. 저는 PPT 잘 못 만들어요. 이렇게 보다가 착 캡처해가지고 쓸만한 거 있으면 막 짜짓게 하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서재영 총장님 거 여기 앉아 계신데, 저분 것도 막 캡처하고, 이종의 본부장님 것도 캡처하고, 막 어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시급 곱하기, 노동시간 곱하기 30이라면 월급이잖아요. 그죠? 이게 부자가 안 되냐면 저도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거고 보통은 8시간 하고 이렇게 일하잖아요. 저 몸값도 내가 이제 뭘 예를 들어서 몸값을 올려 뭐 전문 무슨 소방기술사를 따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되거나 이렇게 전문가가 되더라도 자기 결국은 그 역량 회사에서 그 역량만큼 줄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이 발휘하는 역량. 저도 관리소장 하면서 관리소장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소방기계기사, 소방전기기사, 전기기사 뭐 다 있어요. 저도 자격증이라는 자격증, 거기 필요한 자격증 다 있는데 거기에 맞는 월급은 주질 않더라고요. 예? 취직하는 데는 조금 남보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역량만큼 안 줘. 그러니까 저런 한계들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뭔가 남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니면 남의 돈을 사용하는 이런 거를 잘 해야 돼. 그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라요. 사실상은 개인적으로 그걸 하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를 선택한 거지만 여하튼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런 자기 몸값하고 자기 일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 개인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복제해 나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작가 뭐 책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결국은 한계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권을 써야 되겠죠. 여러 권도 써야 되는데 결국 자기 컨텐츠랑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자기를 복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부를 갖다 무한정으로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실질적으로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 그죠? 이게 또 벌써 이렇게 갑자기 이게 비약되죠. 벌써 갑자기 이렇게 비약이 돼요. 좀 넘어갈게요. 조금 요즘 이제 이렇게 그 보면 요새 로봇도 많이 나오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지금 뭐죠? 물류센터 같은 경우 보니까 로봇화가 엄청나게 잘 됐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일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런 거 돌아다니죠 이런 거 그죠? 벌써 그리고 저도 벌써 이 주문하려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전부 다 식당마다 전부 다 그 뭐죠? 옆에 탁자 옆에 뭐 이렇게 누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키오스크인가 그거 저는 잘 안 되더라고 지금 요새 불러갖고 저 하는데 하여튼 불편하지만 전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죠? 사람을 이제 그만큼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위례에 사는데 요즘 전부 다 무인이야. 밤에 사진 찍는 것도 무인이고 뭐 전부 다 이런 마트도 무인이고 다 무인. 요새 옷가게까지 이렇게 무인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게 알바 자리고 우리 일자리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면서 정말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대본을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죠? 결국 왜냐면 인건비를 줄여야 그 회사가 생존하니까 당연히 뭐 가격을 낮춰야 사람들도 유입하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 또 특히 요즘 뭐 택시비도 많이 오르고 진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어디요?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그 이자율 계속 올리니까 하여튼 뭐 불편해. 여러 가지 불편해. 지금 그래서 소비가 정말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 저도 이제 뭐 한때는 엄청 올라갔어요. 저희 집이. 근데 요즘 막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다시 원위치 된 것 같아. 어느 날은 내가 되게 부자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반토막이 나니까 다시 얘 중산층으로 뚝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 막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더 나가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월세를 갖다 집주인 같은 경우 또 역으로다가 월세를 주고 있죠. 월세를 거꾸로죠. 역월세라고 그러나. 그래서 하여튼 소비하는데 너무 막 되게 위축된 것 같아.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실질 소득이 엄청 줄었다고 지금 얘기도 많이 하고 이자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 그죠? 난방비도 그렇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난방비 올라가고 뭐 전기세 올라가고 별로 표시가 안 나니까 저는 그런데 막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신경 별로 안 쓰여요. 근데 하여튼 뭐 현실 점검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하여튼 뭐 불편해요. 여러 가지 그죠? 그리고 챗GPT라고 혹시 아세요? 챗GPT? 해보셨어요? 회원가입하신 분? 별로 없죠. 저는 좀 이렇게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면 궁금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일단 들어가서 뭔가 해봐요. 봄과 비하고 이렇게 그걸 넣어가지고 시를 쓰라고 그랬더니 시를 쫙 써. 예? 그리고 그림도 이제 뭐 렘브란트인가 뭔가 같은 뭐 그런 풍으로 뭐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자기가 또 그림을 갖다 한 여섯 장인가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연관돼서 다른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이렇게 논문도 얘가 다 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애들 요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아예 이거 못 쓰게끔 지금 하잖아요. 그죠? 이걸 챗GPT로 논문 쓴 애를 걸러내는 또 뭔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우리
이런 근육들이 하는 일들을 갖다 대체한 게 우리 다 로봇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이 지식으로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많은 직업이 대체되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잘 활용하는 이거를 활용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엑셀하고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자기 갖고 있는 자료 저도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딱딱딱 집어넣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좀 내가 사업 설명 기획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좀 정리 좀 해줘. 그러면 한 10초 안에 쫙 그냥 거기 있는 거 쫙 뽑아가지고 해주고 디자인도 바꿔주고 마음대로 해주는 거야 지금 현재. 예? 그게 또 나왔어요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코딩도 마찬가지야. 코딩하는 웬만한 코딩 대학 나온 애들보다 얘가 더 잘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디다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애들이. 애들 자체도 그렇고 일자리 자체도. 그래서 지식 노동도 지금 다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두 달 만에 1억 명이 넘게 지금 가입이 돼 있고 지금 폭발적이에요. 이거 좀 보시면 유튜브 가서 요새 찾아보시면은 많이들 나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정말로 그런 진짜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겠다. 그리고 너무 요새 오늘도 보니까 어디 지방자치제는 아기를 한 명 낳으면은 5천만 원 준다고. 예? 5천만 원 준다고 그러고 뭐 매달 100만 원씩 20년을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막 지금 해요. 아기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기가. 0.7%? 아기가 안 나와. 아기가 안 태어나. 그죠? 얼마 전까지 0.8%인가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0.7%, 그러니까 아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 그 우리 때 저희 때는 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막 100명이 넘었어요. 반 한 반에. 그래서 너무 많아 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누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한 반에 뭐 70명이었다 그러는데 뭐 지금은 뭐 26명이고 전체 학년 학생 1학년 학생 전체가 69명이고 한 반에 71명씩 2명씩 됐던 데는데 그런 학교들이 막 그 한 반에 69명밖에 안 되는 한 학년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가 애들도 없고 고령화는 또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막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줄고 소비력도 줄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민 정책도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여하튼 이대로만 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어떤 뭐 여기서 또 같이 연관해서 나오는 그 자료들 보면 앞으로 뭐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처럼 이렇게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왜냐면 아기가 너무 없으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그 또 부양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 봤어요. 그 저기 자료들 보니까 자영업 하면 잘 버는 줄 알았어. 자영업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이렇게 장사들 하고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1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44%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몇 군데 정말 잘 되는 데는 잘 돼. 우리가 가면은 야, 나도 자영업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맛있는 데예요. 그죠? 거지 맛집들은 막 바글바글 하잖아.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할 것 같으면 좋은데 거기는 한 5% 이래요. 그죠? 그런 집들은. 나머진 그 이외 집들은 다 힘들고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저도 지금 지금 제가 63세인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 은퇴했어요. 지금 다 은퇴했는데 요즘 갈 데가 없어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관리소장 할 때는 경비도 그래도 경비 자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당에 어느 그 야탑동인데 여기가 야탑이 있는데 40명인가 제가 직원을 경비원을 두고서 관리소장을 했는데 좀 지나서 이제 뭐 자동문 좀 설치합시다 이러더니 반을 싹 없애버렸어요. 반을.
예? 그러고서 반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문하고 후문하고 둘둘 놔두고 경비실을 만들고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8명인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 단지가. 옛날에 40명씩 있었던 자리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와서 재채비 한번 해볼까 하고 자기 원래 갔던 자리 못 가고 그래도 경비원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지금. 다 전부 다뭐 자동화돼 있고 뭐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도 전부 다 신용카드로 다 결제해버리고 그죠? 어? 다 사람이 2명씩 있었던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자영업하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자영업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 63세인데 그 막리라는 거야, 막리 나가서 그냥 뭐 나가가지고 시멘트 뭐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멘트 포대 그 40kg거든요. 저도 옛날 접었는데 그한 포씩 지고 다니면 그래도 나요. 그냥 지고 다닐 만해. 예? 근데 한 포씩 지고 다니면 나가라 한다고. 응? 그것도 일이라 그러냐고. 두 포씩 접어요. 80kg거든요. 여기가 내려앉아 막 내려앉아. 나그 젊었을 때도 막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데 그 나이에 그거를 하고 다니려니까 아우 끔찍해. 애터미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생계가 아주 완전히 갈 때까지 가가지고 꼭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당장 은퇴해서 생계가 이제 문제 되니까 바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뭐 자영사업이라고 해서 하려고 해도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죠?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위험하고 하나 한 친구는 차리긴 했는데 부동산을 그런 그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또 관련 업이 또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갖고 부동산을 했는데 한동안은 그래도 벌었어요. 막 집값 오를 때는. 예? 요즘 또 아마 힘들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거래가 거의 끊겼잖아요, 그죠? 지금 한 1년만 끊겨버리면요. 부동산 자리가, 임대료가 제일 비싸거든. 거의 중앙 코너 자리, 막 이런데 1층에 제일 좋은 자리에 그 앉아 있잖아. 임대료 최고 많이 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좀 힘들어. 그런 것도 그렇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올지도 모르고.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동충하초 삼계탕 유명했대. 대박집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딱 오면서 그때도 이제 애터미 파트너가 전달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그분이 그때는 뭐잘 나가니까 그냥 뭐 물건이나 써줄게 이러고 이렇게 있었던 모양인데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진행되고 나니까 2, 3년 진행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뭐 다 저거 되고 집에 딱지까지 막 붙는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진짜 막 그때 왜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 좀더 귀담아 들을 걸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진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잘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우리 뭐 사자성어로 교토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게 판다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이걸 하셔야 돼요. 네? 이 사업도. 그리고 노동소득으로만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면 제2의 직업, 예를 들어 부업 같은 걸뭐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제2의 잡을 할 때는 반드시 자산을 축적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부동산 열심히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도 있어요. 수익성 부동산 계속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갭 투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망하는 거야, 이때. 이자를 확 올리고 역전세 생기고 그 뭐 역월세 생겨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야, 한 번에. 몇십 개씩 갖고 있던 친구들도 여하튼 그래도 하여튼 그 자산 축적하는 그런 일에다가 진짜 온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애터미 사업 자체가 그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뭐 이렇게 이런 많이 뭐 자료들은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그 노인, 65세 노인이 800만 명인가 된대요, 65세 우리. 그런데 그 중에 10%가 치매 환자래, 치매 환자. 심각해요, 치매. 치매 딱 돌입되면요, 요양비가 장난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부부가 노후 준비로 들어갈 수 있는 매달 들어가는 게한 300만 원 정도 든대요. 한 220만 원 정도, 250만 원, 이게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 현재는 한 3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것도 그냥 조용히 지나갈 때, 이게 병치레 안할 때, 치매 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병치레가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그돈 모자라요, 그 돈이. 그래서 지금, 근데 병치레 기간도 지금 지금 벌써 한 16년 정도, 16년 정도가 병치레 기간이래요, 보통. 그래서 71살 때까지, 우리 보통 71살 때까지가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71살 때까지가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좀 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그 책이라든가, 그리고 성공을 한 사람들의 이렇게 그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 이렇게 자산 쌓는 일을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월급 받고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애터미 사업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기 뭐지요? 이렇게 그 자동차 잘 파시는 분, 그다음에 보험 잘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하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 영업이거든요, 그거. 영업 잘하신 분이 잘할 것 같은데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이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애터미 사업하라 그러면 이게 늦거든요. 돈이 되는 속도가, 돈이 되는 그것이 늦어요. 왜냐면 자산을 축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집 건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바로바로 그냥 그거에 이제 그 소득의 맛이 있던 분이라 잘안 되더라고. 하다가 아이 일안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그거 몇 천만 원씩 버는데 왜 이걸 하냐 막 이렇게 해서 그만두신 분도 좀 있는데, 여하튼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그만두면 소득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요. 하여튼 애터미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소비하는 거 있죠, 소비. 소비를 어차피 소비하잖아요, 우리가 소비.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갖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날리는 거잖아요. 우리 마트에다 갖다 주면, 마트에 우리가 그 저도 이렇게 가끔 뭐 여기 없는 거 이제 사러 이제 가다 보면 뭐 매번 뭐 포인트 있으세요? 뭐 물어보잖아. 예? 그래서 얼마나 되길래 그 자꾸 물어보는지 물어봤어. 카드를 자꾸 만들라길래. 0.01%, 0.4% 이러더라고. 그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을 내가 소비를 하면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그 포인트 적립하는 거야, 그죠? 그것도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바가지, 빨간 바가지 하나 정도 사는 거죠, 그게 거의. 예? 빨간 바가지. 그래서 그냥 요새는 아예 그냥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저기 슈퍼도 있고 뭐 어디 있는데 한 번도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 포인트를, 이 포인트로다가 뭐 어떻게 할인을 받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뭐 아예 그냥 나는 포인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굽고 나와 버리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날릴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애터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애터미에서 그냥 마트만 체인지 하면 돼요. 마트만 체인지. 여러분이 그냥 체인지하는 것도 왜 체인지예요? 좋고 싸니까 그냥 그 체인지 하면 되는데, 이 체인지 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이어그그 우리 김정혜 이정혜 본부장님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주방에도 우리가 쓸수 있는 게뭐 있어요? 세제, 주방 세제, 그다음에 손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고무장갑, 수세미, 철수세미, 그다음에 냄비 있죠, 우리 거 냄비. 냄비가 그 뭐냐, 그 요리기구.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뭐저 정도 넘어가는데, 저는 저 정도 훨씬 넘어가는데, 여하튼 그렇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샴푸, 린스, 이렇게 몸 닦고 오는 거뭐 치약, 칫솔 또뭐 있죠? 하여튼 거기만 해도 어마어마해. 이게 훨씬 넘어가죠, 그죠? 근데 품질들이 다 뛰어난단 말이에요, 가격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세탁실도 마찬가지. 세탁실도 뭐 한장 세제, 두장 세제, 뭐
막 많잖아, 그죠? 막, 어? 그 다음에 뭐, 캡슐 세제도 있고, 뭐, 액상 세제도 있고, 세제가 종류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 화장품도 뭐, 앱솔루트 있고, 스노우도 있고, 다 있어요, 저도 다 갖고. 근데 많이 못 써요, 우리는. 막 바쁘다 보면 세 개만 딱 놓고, 스킨, 파란병, 노션, 딱 이렇게 쓰고, 바쁘면 그렇게 쓰고 나와. 그리고 시간 있으면, 에센스 한번 더 바르고, 예? 또 시간 더 있으면, 아이크림 뭐가 한번 더 바르고, 이렇게 이제 좀 나오는데, 아, 그리고 오늘은 저것까지 했어요? 아니. 이렇게 반짝이 물광 나는 거 뭐지? 아니. 하여튼 뭐, 나중에 나 생각나면 얘기해줄게요. 물광 나잖아요. 조금 반짝반짝 거리잖아. 해시글로베이스. 어느 분이야? 그래. 해시글로베이스. 좀 하얗잖아. 그죠? 약간 빨갛잖아. 하여튼, 그, 바꿔 쓰는 거야. 그걸 다, 이렇게. 그, 바꿔 쓰면,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그리고 먹고 나오는 거 뭐, 건강식품 있는 거 싹 먹다 보면 또 다, 그쵸? 하여튼, 바꿔 써요, 그냥. 팬티, 러닝, 다 저기, 여기 거고. 침대에 있는 우리 그 침대도 여기 거고. 우리 또 뭐, 하여튼 다, 뭐, 안마 의자도 뭐, 다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왔다 갔다 하냐면요. 자료를 어제 고백할게. 어제 자료를 쫙 여러분 걸 이렇게 캡처도 하고 막 해서 듣고 막 해갖고 쫙 해서 쭉 자료를 쭉 캡처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다 옮겼어요. 새로운 파일을. 근데 새로운 내가 정리해놓은 파일을 갖고 온 게 아니고 베이스 쭉 캡처만 해놓은 걸 쭉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솔직히 멘붕이 와요, 솔직히. 아까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네. 하여튼, 저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저도 부자가 된 게 아니라, 51살 때까지 진짜 막 여러 가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 안 될 일만 한 거야. 부자 안 될 일만 했어요. 모르고 몰랐어요. 솔직히 어떤 일을 해야 부자가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보통 부자들은 이런 시스템 소득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 소득 이런 게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직원들 고용해서 하는 것도 시스템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제조업을 하든가 그죠?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저는 일단 게을러 안 돼. 그리고 치밀함도 없어요. 이게 벌써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치밀해야 되거든. 이런 거. 제조업 하려고 그래도 막 계산해야 되고, 막 직원 관리하면, 연금 나가는 거 계산해야 되고, 막 다 계산해야 돼. 예? 자기가 돈을 절약하려면. 저는 안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일단.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야 되거든요. 돈 없어.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스템에서도 가져오는 거라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원래 공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고시 공부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합격하면 그래도 뭔가 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난 그걸로만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게 안 되니까 또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예? 이게 안 돼서.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요, 부자는. 진짜로 마음속에 부자는 되고 싶어. 그게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그 98년도에 아메이 사업 딱 접하고 미쳐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때, 이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네? 우리 같은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네? 이런 시스템이 있네? 나 놀랐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처음 아는 거예요. 처음에 막 피라미드라고 해서 나 대충 들으려고 그랬는데 가서 관리소장 취직시켜줄 때니까 들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은 건데 그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때.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거는. 왜냐면 제품값이 책대로 안 해. 좋은 제품 싸게 팔아야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거기 힘들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있는데 또 이제 전달해갖고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애터미로 했는데 이거는 유통에 아주 딱 맞게끔 해놓은 거야. 그냥. 좋은 제품 싸게 판다고. 그리고 그걸 실천한 거란 말이에요. 실천.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그것만 내면 되잖아요.
그것만 되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일이야. 예? 진짜요? 네. 저같이 이렇게 어리숙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상관없거든, 이거는. 나는 내가 할 얘기만 하면 돼. 좋고 싸. 써봐.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어? 하다 보면 부자 돼. 아니면 세미나 와봐. 이 얘기만 계속 한 거야. 반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런데 그게 잘돼 있으면요. 에터비처럼 완벽하게 돼 있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몸만 실어 있으면. 예? 그거예요. 원래 할 얘기는 원래 그런 얘기야. 내가 막 현실 점검 이거 잘 안 돼요. 솔직히 절. 내 얘기 몇 개, 내 얘기 요만큼밖에 안 되고 한 시간 때우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아주. 할 얘기는 많죠. 할 얘기 하려면. 근데 내가 이해대로 하면요. 여러분 다 줘라. 다 차버려. 이거대로 하려니까. 막 저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이 자료 보면서 하려면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다음에 강의하실 분이 아주 잘하셔요. 예? 거기서 제대로 배우시고 저한테는 좀, 아, 저런 사람도 성공했네. 야, 진짜. 애터미 이거, 야, 진짜. 한 다리 들고 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다른 게 없어. 근데 그거는 알아봐요. 저는 이렇게 말을 어눌하고 막 이러지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런 걸 알아봤어.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거는. 예?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건 되는 일이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려면 임대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텁하기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다 대부분이 여기 판매사 도전하려고 지금 들어오신 거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발은 막 뛰는 거야. 발은 막 뛰지만 마음은 어떻게 먹냐면 조급하게 먹지 말아요. 원래 그런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렇지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축적이 되려면 좋은 제품 싸게 팔아야 축적이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완벽해야 축적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시간에 하겠지만 여하튼 축적이 되는 일이라 시간이 걸린다. 예? 이것만 아시고. 그리고 원래 자산을 쌓는 일은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예? 그 대신 결과는 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복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회원이 지금 20만 명이거든요. 20만 명인데 제가 만든 회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제가 12년 동안 국내하고 이렇게 일반 조그만 딴 회원에서 만든 회원이 11만 명이었어요. 11만 명. 근데 얼마 전에 몽골이 오픈하면서 7만 6천 명이 들어왔어요. 7만 6천 명이. 3개월 됐죠? 오픈한 지. 근데 7만 6천 명이면 제가 11만 명인데 7만 6천 명이면 거의 2분의 1이잖아. 반 정도가 3개월 만에 만들어졌어요. 예? 국장도 막 나오고 직급자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런 이게 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요.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아니죠. 지금 중국 시장 이제 하늘길 열렸어요. 이제는 중국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여러분한테도 그런 일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뿡 막 광저우에서 이만큼 생기고 막 북경에서 이만큼 생기고 막 그럴지도 몰라. 예?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대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아내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마음 자세가 좀 돼 있어야 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응? 그런 게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산을 쌓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 왜 어제 한 얘기 또 듣나. 그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도 듣지만 여러분도 또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내가 입으로 얘기할 수 없으면요. 그건 지식이 아니야. 그건. 그죠? 머릿속만 맴도는 건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는 것이에요. 이렇게 와서. 하여튼 뭐 이런 저기 근데 이거 이런 얘기는 그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오토 판매사는 저는 오토 판매사 물론 회사에서 250이라고 하지만 저기 말고 매일 30만 포인트가 매일 맞는 사람들 있죠. 좌우에 매일 30만 포인트가 매일. 자기가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데 맞아.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우리 파트너들한테 항상 그래요. 만세 부르라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삼창하라고. 예? 그때부터 끝난 거거든 사실상. 예?
내가 신경을 안 쓰는데도 내가 포인트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30만 포인트가 딱딱 맞네? 그러면 남성분들은 고속도로 차 타고 양쪽 문 다 걸어 잠그고 만세 삼창하시고 예?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니까 전 그랬어요. 딱 맞았을 때. 예? 그게 옷도 판매사야. 그렇게 되면 한 300만 원 돼요. 300만 원 정도. 소득이 한 300만 원. 지금은 좀 애가가 좀 떨어져서 한 25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우리 저기 모란에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가 250만 원씩 월세 내요. 제가 60평짜리 사무실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랑 처음 계약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부자처럼 보였나 봐요. 차라리 사서 하시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에 팔 건데 그랬더니 7억 달래. 7억. 그러면 7억이면 250만 원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애터미 소득은 그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자산 그냥 계속 나오는 소득.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 7억이면 이거 현실적인 얘기니까 7억 나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250만 원이 월세가 나와. 요거는 오토 판매사 하면 돼요. 그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7억을 여러분들이 돈을 이제 그러면 아 7억 있으면 되니까 7억을 한번 모아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250만 원씩 저축을 해. 월 250만 원씩. 12달 저축하면 얼마일까? 12달 저축하면요. 3천만 원 나와요. 네? 10년을 모으면 3억. 아직도 안 된대 그죠? 또다시 10년을 모았어. 6억. 아직도 1억이 모자래. 5년 더 모았어. 네? 그럼 25년 모아야 돼. 25년. 25년씩 250만 원 저축하실 분. 직장 잘리면 안 돼. 그죠? 네? 그리고 직장 다녀도 웬만한 직장에서 250만 원 저축할 사람 없어요. 생활비 다 쓰고 애들 교육하고 저축할 수 없어요. 결국 이거 없죠? 근데 애터미는 옷도 판매사 되면 이거 가져가는 거야. 이거 되는 거거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이제 이거 갖고는 부자 안 되잖아요. 250만 월세 받아갖고는. 하나 더 해야 돼. 다시 20년 저축해야 되나? 좀 짧아지겠죠. 여기서 받는 돈하고 합치니까. 10년 걸려. 10년 또 7억이 그러면 이제 500만 원 되는 거야. 그죠? 응? 내 터미는 얼마 걸릴까, 이게? 여기 250만 원 돼서 제 거 이따 보여주겠지만 딱 1년 걸리면 700만 원 돼버려요. 응? 그때부터 배가로 막 늘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는요. 이런 정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도전할 만한 일이에요. 힘들진도 아니야. 힘든 일도 아니에요. 마음만 비우면 끝나는 일이야 이게. 마음만 비우면. 마음만 비우고. 참 요거는 참 이게 참 가르쳐주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그 왕 앞에서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그 왕이 성현의 글을 딱 읽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수레 만드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성현의 똥찌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랬어. 죽을 일이죠. 왕한테 성현의 똥찌꺼기를 읽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 그거 설명 못하면 바로 여기서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수레 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수레 이렇게 바퀴 이렇게. 예?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70이 먹었어. 이제 아들한테 자 이제 일을 그만하려고 하고 아들한테 알리려고 이제 이 외화를 전수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게 좀 꽉 조이면 바퀴가 안 굴러가고 조금 늘리면 빠져버리고 요거를 말로 설명하기도 내가 살아있는데 요거를 말로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다 이거야. 에? 그런데 당신은 죽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있으니 그 의미를 살아있을 때 들어도 헷갈릴 텐데 지금 죽은 거 똥찌꺼기 읽고 있다 딱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 노하우 있잖아요. 우리들 노하우. 그래서 요거를 딱 한마디로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 한마디 속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번 하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요 때는 요 마디만 듣고 아 그런 거였구나. 아하. 또 다음 때 와서는 몰라.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 얘기만 알아들어. 아하.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안 되는데. 또 한참 지나면 아 그렇구나.
그 얘기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 번에 알아들으려니 이게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이렇게 막 시행착오 겪고 그러는 건데, 여하튼,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와, 들으면서 듣다 보면 되는데, 몇 개월 안 걸려, 실제로. 이빨이 딱 같이 있잖아요? 이게 딱 와서 집중해버리면 몇 개월 안 걸리는 게 일이야. 예? 옷도 판매사 가는 거는. 그 가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우리 서재영 본부장이 알려줄 테, 총장님이 알려줄 테니까. 여하튼, 가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월급쟁이 해갖고 이거 어? 자영업해도 이거 안 되고 솔직히 까놓고 그래서 나도 해보니까 안 되고 지금 허덕거리고 살았어요. 진짜로 어? 제주 있는 사람이 몇 명 돼? 그죠? 몇 명?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이 아니 저 같이 여러분 아니고 저 같이 평범한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공무원 우리 집 사람도 공무원이지만 한 이 정도 나와요. 어? 이제. 뭐 돈도 저렇게 은행 예금을 받으려면 하여튼 건물 저는 건물로 얘기한 거예요. 건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배가의 원리 좀 있어 보이게 배가의 원리에서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받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야? 다시 좀 해 주시. 예. 아, 요거구나. 여기 보면 200만 원씩 받으면 옷도 판매 200에서 400이에요. 200에서 400. 예? 요걸 12달러 치면 이렇게 2,400이고 4,800이에요. 리더스 클럽은 월 연으로 따지면 1억이고, 그죠? 로얄 이렇게 있죠? 저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하튼, 이걸 100년을 받아, 100년을. 100년. 이 회사는 망할 회사가 아니에요. 빚이 일어난 적도 없는 회사예요. 빚이, 그러니까 이잣돈을 쓰는 돈이 없어요. 보통 이잣돈 써갖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회사가. 그거 위기 때.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축적만 하면 이 돈은 계속 나온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자라요. 얘는 이거 다시 마련하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배가의 원리에서 커요. 보여드릴게요, 제 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축적하기가 힘들어. 1, 2, 4 이게 되게 안 나가죠, 그죠? 이때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명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게 다 오토 판매사야. 이때 되면, 그때부터는 두 배씩 늘어나는 게 이렇게 늘어나버려요. 실제, 절대 수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막 늘어나는데, 저 보면 7만 원 벌었죠. 첫 달에? 2011년도. 제 거예요, 이거는. 이게 14만 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110만 원. 부업으로 할 때, 이때가 막 열심히 부업으로 할 때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딱 1년 되니까 340만 원 됐어요. 이게 오토 판매사예요. 예? 여기 57, 이때는 매일 맞은, 매일 30이 맞은 거야. 매일. 예? 매일 30만 포인트가. 요거는 오토 판매사 20일하고 3일날 나오죠. 이렇게. 오토 판매, 여기도 또 나왔죠. 이거 이때가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라면 이 정도 돼요. 예? 340만 원. 그런데 딱 1년 되니까 그 판매사들이 또 판매,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나는 팀장 됐죠. 오토 팀장이죠, 이렇게. 예? 오토 팀장 되니까 760만 원 들어와버려. 이 사람도 그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야. 내 밑에 판매사들이 똑같이.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벌써 몇 개요? 세 채. 요거 세 채 마련한 거야. 예? 하나 벌써 지금 마련한 게. 또 이렇게 올라갔어, 1년 만에. 여기 국장이고, 이거, 이때는 아직 오토 국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이 후원수당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1,400. 요 몇 개요? 계산도 안 되네. 난 계산 잘 안 돼요. 하여튼, 여러 채 얻었어요, 지금. 그죠? 아, 250만 원씩 계산하면 되는구나. 네 채, 다섯 채, 거의 여섯 채예요, 여섯 채. 또 올라갔어요. 6계층을 산 거야. 예? 뭐라니, 역세권, 5번 출구 옆에 60평짜리 6개를 지금, 6계층을 이제 가진 거야, 이제.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또 됐어. 2,500만 원. 이제 10계층 샀네? 10계층. 예? 이제 거의 이제 1층만 남았어, 1층. 예? 1층은 좀 비싸요, 1층. 코로나 때 2,700이었던 게 늘죠. 이렇게. 우리는 오프라인,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플랫폼이니까.
늘죠. 계속 늘어. 이제 드디어 1층까지 됐어. 1층은 1,000만 원이야. 월세가. 그러니까 거기 11층 건물이에요, 그게. 거기 건물주하고 똑같아, 저는. 근데 저는 송광당 안 갈아줘. 송광당 안 가고 이런 거 막, 이런 거 터지거든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전기? 나가기도 안, 전혀 신경 안 쓰다. 예? 이거 받는 거야. 이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이게 낫지. 그러니까 벤츠 타고 다니는 거야. 보세요. 이런 집에 살았다가, 이런 집에 살잖아. 위례 신도시 45평짜리 아파트. 이런 차 몰고 다녔어요, 제가. 네? 다 썩었지만. 멋지죠? 벤츠 S 클래스 560이야. 이거는 중소기업 사장도 몰기 힘들어요. 건물주니까. 건물주는 뭐야? 중소기업 사장이 꿈이 뭐예요? 건물주예요. 우린 건물주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까 배가의 원리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에 잘 싸야 돼. 초기에 오토 판매사 할때잘싸 나가야 돼. 배우 열심히 배우시고 그게 축적이 돼서 내가 복제를 시켜야죠, 그거를. 나 같은 사람을 복제시켜야 돼. 맨날 뭐 직원의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성공 못 해요. 네? 오너의 마인드로 하셔야 돼. 내 사업이니까.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고 안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어떻게 하면 요령 피고 그거는 직원이야. 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일을 개척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막 해야 되잖아. 그죠? 어려워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딱 배우시고 딱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요. 그걸 그대로 그걸 따라해요, 또. 그걸 따라하는 거야, 그거를. 예?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야. 내가 부실하면 부실한 것만 따라해. 그러니까 부실 부실 부실해 갖고 이상해. 예? 그러니까 뭐야? 정확한 걸 따라하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 평일날 다니는 거 봐. 자전거. 예? 요새 단백질 좋으니까 근육도 단단해졌어, 막. 우리 단백질 얼마나 좋아. 내 옛날에 말랑말랑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근데 그 단백질을 먹고서 딱 만지면 막 땡때래, 막 이런 데가 막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단백질. 요새 단백질 드세요? 그거 드세요. 진짜 좋아. 하루에 난 무조건 네 개는 먹어. 아침에 두 개, 저녁 때두 개. 보시잖아요. 한강에 가서. 시간 많아요. 우리. 건물주니까. 평일날 골프 치러 다녀. 평일날. 예? 저 해남 가서. 여기 돌고래는 안 떼요. 이게 딱 때리면 굿샷 하면 돌고래가 탁 뛰고 그래야 되는데, 돌고래는 안 뛰더라고. 아우, 네. 그래서 뭐다온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저는 63세고 51살에 이 사업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근데 꿈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수단을 보니까 없어. 안 돼. 자영업도 안 되지. 다른 거 게을러서 안 되지. 뭐 취미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애터미는 다 없어도 돼. 네? 내가 못 하는 거는 스폰서님이 받쳐주고. 내가 못하는 거 우리 다음에 파트너가 제 파트너예요. 설명하실 분이. 예?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 그러니까 저는 원래 반팽이 중에 반팽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온팽이들이 좌우에 막 있어요. 많아요. 슈퍼 온팽이가 됐어, 저는. 그분들만 제가 이렇게 서포트, 마음적으로. 예? 이렇게 서포트하고 잘한다, 잘한다, 속으로. 격려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만 하면 같이 어우러서 내가 부족한 거는 그분이 부족한 건 내가 이렇게 같이 채우면서 만들어주고 또 부족한 건 누가 해요? 회사에서 다 키워요. 리더는 회사에서 키워요.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야. 스폰서와 회사가 키우는 거야. 여러분이 안 키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못난 척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별로 부분에 성공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여기서 시스템에 의해서 커지고 이또뭐 제품력에 의해서 커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